상호에 이제 네. 추우니까 그 저희가 네. 이제 유리도 이제 일반 유리가 있고 뭐 복층 유리가 있고 또 이제 로이 유리가 있고 그래. 로이 유리. 이제 로이 유리는 이제 그 유리 표면에 이제 금속 성분을 발라가지고 이제 네. 열을 좀 이게 차단해가지고 아, 못 도망가게 열 차단하는 건가? 그렇죠, 그렇죠. 뭐 하는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로이 유리로 시공했습니다. 그럼 아, 예. 모르시잖아요. 그럼 모르죠. 확인할 방법이 없죠. 네, 몰라. 근데 어떻게 깨보면 알아요? 아, 그게 아니고 그게 로이, 로이 유리를 이제 시공을 하면은 네. 그 로이 마크가 찍히게 돼 있어요. 아. 네. 이쪽 유리가 로이 유리고요. 이쪽 유리가 일반 유리예요. 로이 유리는 하단에 보시면은 마크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영어 또는 한글로 되어 있는데 LOWE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A는 일반 유리, 그리고 B는 로이 유리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라이터를 켜서 유리에 비친 불빛을 보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불을 켰을 때 불빛이 비치는 유리의 색깔이 틀린 게 보이시죠?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은 컬러가 틀린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이 유리와 일반 유리는 가격 차이가 한 10에서 20%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로이 유리 가격을 지불하시고 유리에 로이 표시가 없거나 A종이라고 적혀 있으면 고객님들께서는 호구를 맞으신 겁니다.